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설명할 내용은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지나쳐서 두 가지 내용인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들이야. 매우 중요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뭡니까?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 AX의 제곱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BX 더하기 C equal 0. 중3 때도 했던 거고 사실은 그렇죠? 자, 요 2차 방정식인데 A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0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 알겠죠?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냐? 2차 방정식이라는 말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별 말이 없더라도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0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쳐다볼 텐데 두 가지로. 예를요, 이거에 근이 X가 어떻게 X가? X가 이렇게 됐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에 좀 따로 써볼게. 플러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뭐야? 이거거나 또는 뭐니까? 5a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이걸 한 번에 써놓은 거잖아.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번에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저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실근이건 허근이건 중근이건 간에 하여튼 두 개의 근을 가자. 그래서 일단 판별식 부분이 0보다 크면은요 얘도 루트 어떤 실수니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두 개의 실근, 얘가 0이면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중근, 얘가 음수면요 i가 튀어나와서 그런 플러스 i 마이너스 i 그런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맞아요? 언제? a, b가 실수일 때. 알겠냐? 실계수 방정식일 때. 여기까지 얘기했었어. 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자,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이해.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그러면 다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좀 위에다 쓸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두 근의 합은 항상 이 두 근의 합은요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눠줘 마이너스 얼마 a분의 b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다음에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요게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관련된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우리가 두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항상 바로 2차 방식 있자마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인 걸 알 수 있다고. 프루프 증명입니다. 간단하게요. 야,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지금 알파면 요 놈이 베타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근의 공식에 다 녹아 있어. 알겠냐? 다 숨어 있다고.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될 수, 항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두 근은. 그래서요 두 근 한번 더해 볼게. 두 근을 더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더해 봤더니 이렇게 돼. 더해주면 2a 통분되어 있으니까 2a분의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똑같은 건 지워질 거고 얘랑 얘랑 더하는 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요. 어차피 항상 근은 저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 더해주니까 이게 나타나서 2는 약분되겠고 마이너스 a분의 b 맞냐? 맞아. 이게 그냥 항상 두 근의 합이라고.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요? 예.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 4 a 제곱분의 얘 곱해주면요 앞에 것 같고 뒤에 것 같고 부호 반대니까 앞에 것 같고 뒤에 것 같고 부호 반대죠. 그쵸? 분자 곱해주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은요 이렇게 돼서요 b제곱이 지워지겠죠.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고 4는 약분되겠고 a 하나 또 약분되겠고 a분의 c가 남잖아? 아하 두 근의 곱은 항상 a분의 c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항상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치? 그래요? 자 하나 더 이제 이렇게 근의 공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ax의 제곱 이제 식을 좀 변형시켜 볼게. 이렇게 있어서 여전히 2차 방정식이니까 봐. a는 0이 아니다. 그렇죠? 0이 아니니까 자 얘랑 완전히 똑같은 식.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눠도 전혀 지장이 없죠. 그렇죠? 나눠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a분의 b x 플러스 얼마 a분의 c는 얼마다? 0 이렇게 얘랑도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맞죠? 와이 얘랑도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잘 봐봐 선생님이요 요거에 또는 요거에 같은 식이니까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알겠어요?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두 근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얘랑 또 완전히 똑같은 식을 쓸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얘는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될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요. 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려면 누가 여기 있던 요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지만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서 어? x가 알파거나 x가 베타라고 하는 두 근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는 얘기는 얘가 우리가 인수분해가 뭐 어떻게 됐든 말든 관심이 없어.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얘는 항상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냐? 아까 중근을 가지면은요 반드시 어떻게 인수분해 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어? 중근을 가지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어떻게 항상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봐. 그냥 전개해 볼게. 전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묶어주면요 이렇게 정리가 돼. 이해 갔지? 다음에 곱해줘 어떻게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랑도 완전히 똑같은 식. 그러니까 이놈아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항상 또 이렇게 인수분해 돼. 얘랑 얘랑도 완전히 똑같은 식. 이걸 전개한 게 이거니까 얘랑 얘랑도 완전히 똑같은 식.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 보는 거야? 이놈하고 이놈을 비교해 보는 거란다. 알겠죠? 자, x2차는 같지요? 같지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요놈이 a분의 b잖아. 일단 마이너스 얘랑 얘랑 당연히 같아야 돼. 똑같은 식이니까 2차항 계속 똑같고 xx 똑같으니까 요 마이너스 저쪽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 같죠? 일단 상수항 알파 베타 이거잖아. 따라서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항상 a분의 c다. 이렇게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증명이 가능하다. 알겠죠? 됐어.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이 결과만큼은 너희들이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중3 때부터 썼던 거니까. 그렇죠? 능수능란하게 두 근의 합 곱을 묶고 있어. 또는 합곱만 알면 문제가 해결돼. 두 근을 구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냐? 두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 계수에서 바로 보자마자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알겠죠? 바로 가는 거야. 바로 가는 거야 이제. 얘 갔어요? 연습! 뭐야 실전 학원 관심 없어.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응? 응. 3. 응.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응. 7. 이렇게 바로 가는 거지. 그치? 얘 갔죠?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였다. 하나 더 한 김에 꼽사리.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거꾸로 말이야. 두 근을 알려줬어. 응? 두근 알파 얘를 알려줬어. 얘를 알려주고 거꾸로 이러한 이체 방식을 한번 만들어보려야겠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두근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야 두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전개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체 방식을 작성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야. 근데 항상 이렇게 갔다가 가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두근을 안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바로 이렇게 날아가라 이거지. 그치? 두근 알 때 2차 방정식 작성 어떻게 한다고? 응. X제곱? 왜요? 근과 계수 관계랑 똑같은 이야기 사실은. 그쵸? 두근 알고 있어. 두근 알고 있어. 2차 방정식은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다. 알겠냐? 뭐라고? 두근 알고 있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다. 이게 우리가 이런 두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하는 방법이야. 연습!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래. 알겠어? 이게 두근이래. 알겠냐? 물론 두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퀄 0에서 이걸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어떻게? 바로 가자고. 바로 어떻게 해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합 얼마? 1이죠? 1, x.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이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확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맞잖아. 알겠냐? 그러니까 두 근 할 때 이렇게 총총 가는 게 원래 맞는데 그냥 바로 가자고. 우리는 애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바로 두근의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 알겠죠? 자, 이번 강의 뭐예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합과 곱 정도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1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다음에요,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아요. 알면 2차 방정식 거꾸로 만들어보래. 두 근이 알파베타야. 2차 방정식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이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